이상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단어도 민족 고유의 이름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제가 알고리즘 때문에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봐버렸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만든 바른 한글 사용하기라는 뭐 캠페인 같은 게 있어요. 7개월 전에 업로드를 해둔 거를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야 봐버렸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리말을 바르게 쓰자라고 해놓고 조선족은 잘못된 단어니까 중국 동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중동포,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연구한 단어라니까 이제 조선족이라는 단어는 틀린 말이 된 겁니다. 이 인간들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버렸고 반중, 혐중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그러지 말자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족이 틀린 말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니네가 하고 있는 게 차별이고 혐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줍지 않은 PC질 하지 말라 이거. 어떤 선민의식 사상을 가지고 조선족을 격하하는 건지 조선족 본인들도 본인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 뭐 장족, 묘족 이런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부르면 틀린 말인가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예? 올바른 국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중국어로도 조선족은 자오시엔주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조선족을 한자로 쓴 거예요. 본인들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니들이 뭐라고 조선족은 잘못된 단어라고 하는 건지 이상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단어도 민족 고유의 이름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영상, 30초도 안 되는 영상을 한양대가 돈이 남아돌아서 진짜 한글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의도로 만드는 걸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이런 건 나라 돈이나 어딘가의 지원금을 받고 만드는 영상인 거거든요. 대학교들 이런 캠페인 사업으로 어디 눈먼 돈, 흐르는 돈 빼먹는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건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과 OBS 그리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너무 의도가 뻔한데 그 의도마저 오히려 역풍 맞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도 조선족들 꽤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의류업이나 대리운전이나 이런 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조선족이 틀린 단어고 조선족을 제중교포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 단어면 일본에 사는 조선족들은 제중일교포인가? 조선족은 조선족이지 무슨 그 말이 틀리고 맞고가 어딨습니까? 뿅.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청년경찰이랑 범죄도시 같은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선족을 너무나 나쁘게 표현했다고 법정 공방에 들어갑니다. 어디까지나 팩션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제 주변의 조선족들도 다이 영화 재미있게 봤다고 저랑 만나면 청년경찰이랑 범죄도시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혐오 표현이라면서 법정 공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심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표현의 자유 때문에 무죄라고 는데 2심에 가니까 갑자기 혐오 표현이 맞대요. 뉴스에도 나와버리죠. 첫 법적 책임을 물게 된 사례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례가 생겼으니까 뭐 있던 일 각색해서 영화도 못 만들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혐오 표현이라면 말입니다. 9.11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슬람 비하 영화가 되고 세계 2차 대전 영화 많죠.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영화는 독일 비하 영화,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수많은 영화는 일본 비하 영화겠네요. 있던 일을 각색해도 그들을 안 좋게 표현한 거니까 안 그런가요? 어벤져스는 외계인 비하 영화겠네요. 그러면 이 영화들을 만들 때 조선족들을 욕먹이기 위해서 없던 일을 다 지어낸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중국에 사는 조선족 본인들도 이런 영화 보면서 특정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옌벤에 있는 조선족 아저씨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영화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분들도 예전에는 저런 일들이 많았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 인정한다. 예전에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옌벤에서 먹고 살 수가 없던 시절이 있었다. 옌벤에는 일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자영업을 하거나 외신으로 장사를 하거나 한국에 가서 일하거나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이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기업이나 이런 곳에 다닐 수가 없다.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옌벤에서도 어린애들이 좋은 차 몰고 다니거나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가 된 경우도 보면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번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제가 연길 출장 갔을 때 조선족 아저씨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있었던 일을 팩션으로 만드는 건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라고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같은 동포인데 같은 핏줄인데 같은 민족인데 이런 것들에 예민해졌을까요? 왜 한국인들은 조선족들을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정치적으로 힘을 받고 자기네들이 사는 동네를 옌벤화 시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동네에 많이 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들이미는 게 약자 코스프레 소수 PCG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에서는 우리는 동포야 이러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송두리째 중국에 빼앗기게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선 입을 싹 닫고 중국 편 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족들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딥니까? 구로구 대림동이죠. 구로구는 이제 이 사람들 입김을 무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표기하고 발해의 역사는 옌벤의 역사라고 하고 있죠. 중국 동북공정에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지역에선 이제 중국인들 입김을 무시 못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구로구의 입장은 어떨까요? 구로구의 입장은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올렸답니다. 괜찮겠대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하고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안 괜찮은 거죠? 고구려 역사도 중국 역사고 뭐 김치도 중국 거고 한복도 중국 거고 다 괜찮겠네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왜 하필 중국인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구로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뿅. 자, 그리고 한국인들이 왜 조선족 하면 험악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너무 거친 방법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다 봐버렸습니다. 화가 나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고 이 정도의 정서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탈북녀 한송이 사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탈북자인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조선족이 탈북민을 가장 많이 수탈했다. 같은 민족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나도 직접적으로 당해서 북송당해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싫다. 천하의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본인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위기까지 처했으면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저렇게 말한 건 잘못된 거죠. 비판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런 발언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나왔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을 잡아서 불구로 만들겠다면서 미행을 하고 다닙니다. 죽이는 것까지 아니고 반불구로 만들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본인들 보고 영웅이래요. 북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탈북한 사람들 모조리 잡아서 다 북송시켰다. 봐주는 거 없다 하면서 오히려 자랑질을 합니다. 탈북하면서 피해를 받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응 너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그 북한 사람들 다 북송당했어. 네 잘못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송이버섯을 총으로 쏘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한국인 정서하고 맞지 않는 해결법이죠. 이게 뭐 한 20년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19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이미지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뿅. 저는 말입니다. 어줍잖은 PCG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약자를 이야기하고 소수를 이야기하고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 앞에 많은 것들이 당장에 부셔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딴 올바름이나 지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선 멀쩡하게 열심히 살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미개한 사람 취급을 하고 틀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름이라는 것도 그들의 이권을 위해 외치는 거지 진정한 올바름을 위해 외치는 게 아니에요. 늘 약자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이권을 챙기고 내로남불을 하죠. 자기들이 했던 일들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약자야 소수야 배려해줘. 저는 그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올바름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라면 전 그냥 틀린 거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